팀장님, 네. 구독자 수 얼마인지 아세요? 구독자요? 5만 5천 명. 굳이 말로 원장님 아세요? 저는 정확히 알고 있죠. 네. 몇 명이야? 저는 지금 5만 9,800여 명. 오. 네. 요즘 네. 관심이 없어. 댓글 읽기. 예. 천사 같은 두 분이 함께 유튜브 개설하셔서 너무 좋아요. 하하.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. 아, 저희가 항상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죠.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희가 그 찍은 영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정말 좋은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가 드릴 말씀인 것 같아요. 못 참겠네. 구독 눌러야지. 완전 찐팬이시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구독! 좋아요! 많이 해주세요!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질문이긴 했는데요. 두 분이 친구이신가요? 친구. 그 의미가 친구냐, 둘이 친하냐가 아니라 뭐 이게 그런 게 있을 거야. 다른 의미가. 진짜 맞냐,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. 맞아요. 친구 민증가? 민증가? 친구 맞아요. 친구 맞는데 넘어가. 이걸로 너무 오래가면 안 돼. 난 이 두 분 찬성일세. 난 요 댓글을 읽어봤거든. 이게 뭔데? 여기 이제 우리가 부부로서 이제 사진 찍었을 때 그거 보면서 둘이 이제 뭔가 남녀로 태어났다면 되게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라면서 이렇게 올린 거야.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남녀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부부로 인연을 맺을 수 있었고. 외모가 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진짜.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뭐 이게 생김새나 외모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. 그렇지만 그래도 그 넘지마야 될 선이 있잖아요. 그냥 좋은 친구로 친구로? 네, 그냥 여사친? 여사친으로 남지 않았을까. 나는? 네. 나는 결혼해. 결혼하자. 다음 생기 회복한 만복이 소식이 궁금해요. 만복이는 이식한 뼈는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중이에요. 아직 완전하게 유합이 돼서 자기 뼈처럼 되진 않았지만 조금씩 회복해서 지금은 턱 구조 자체를 동시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됐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어쨌든 만복이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다. 갈 수도 있죠. 네, 만복이 갈 수 있죠. 그거는 이제 치료가 거의 다 끝나면 입양자를 그래도 구해볼 생각이에요. 두 분 재미있으시다. 좋은 친분 오래 가시길 바래요. 꽃님이도 장미의 엄마도 근황 좀 올려주세요. 아 네. 그 말 나온 김에 제가 꽃님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잠깐 기다리세요. 다 컸다 이제. 다 컸어. 꽃님이야 꽃님이. 꽃님. 근데 꽃님이가 지금 그 대축이가 돼서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? 또 시어머니도 아니 시어머니가 아니라 물어본 거예요 그냥. 항상 대충 하는데 너무 대충이 핑계대고 말 잘 들었던 적이 언제예요? 말 잘 들었을 때가 애기 때, 젖먹일 때. 젖먹일 때. 젖을 뛴 이후로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.
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.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그 센스 있는 애칭이 안 나와요. 센스 있는 애칭이 잘 안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그래도 뭔가 한다고 하면 끼리끼리? 우리가 끼라고 하잖아. 우리가 내가 제이고 너가 찬이고 끼는 우리 구독자들이란 말이야. 근데 끼 하면은 끼도 괜찮고 딱 한 단어 끼도 괜찮고 끼 아니면 끼리끼리 이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는 암이라고 하잖아요.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어요. 이 아이돌 BTS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사람들의 모임을 암이라고 하거든요. 우리 엄이라고 하죠. 구독자님들한테 정해달라고 할까요? 아 그럼 좋죠. 네, 저희보다 훨씬 더 센스 있는 이게 댓글만 봐도 아, 정말 센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너무 고맙죠. 아, 처음에는 사실은 얼만큼 봐주실까? 라는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저희가 찍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그런 것들을 항상 힘을 받고 또 거기에 저희가 또 힘을 내서 더 좋은 영상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직기샷이 되겠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렇게 한번 해. 그것도 하라고? 구독? 좋아요.